스타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암에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참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런 놀라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 잠깐 여기 지옥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오빠가 목사님이 됐는데 지옥 간다는 말이 그렇게 싫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뭐 성경을 보면 지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지금 형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 받으면 우리는 죽은 자, 죄인이다가 무슨 자가 돼? 산 자가 돼요. 그 산 자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마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곡식을 얻어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거를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물리학적으로도 이 말이 맞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너는 처음부터 내가 무엇으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흙으로 만들어서 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내 생기를 거부하고 죽으면 너는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말을 저는 믿기로 선택했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이고. 그래 놓고 제가 한참,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안식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다, 맞았는데. 제가 이제 안식교를 나와서, 나오니까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어,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과학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그참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딱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인이 되었는데,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는데, 그거는 뭐가 정상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예? 그것이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의 본질이야. 그렇잖아요. 조건적 사랑은 왜 이기심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할 거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미워하겠다. 이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형벌을 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형벌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무엇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거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틀린 거다. 이제 이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결국 이기심이 옳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나는 사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벌 줄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또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 중심적이니까 그것은 또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이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말은 이기심과 욕심은 뭐예요? 정상적인 거다.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난 벌 줄 거야.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려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질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갑질하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는 맨날 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게 아니다, 이거지. 너희들, 나를 열심히 안 섬기면 복 안 줄 거야. 그리고 벌 줄 거야. 그거는 이기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거를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실천하셨어? 아니었어? 내가 발 씻어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이 벌 주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다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댕겼던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하고 고발하고 체포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뭐 해요 안 해요? 네, 십자가를 치고. 가룟 유다는 왜 자살해버렸는지 아세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제자로서 이분은 뭐예요? 굉장한 사람이야. 바다에 폭풍도 뭐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쫙 바람이 없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막 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정복당한 식민지요?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식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해 준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볼 때는 이 예수가 그런 메시아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소위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자들은 다 핫바리들이야. 어부, 세리, 뭐. 그래서 이 가장 지식 수준이 높았던 가룟 유다는, 아, 이분이 지금 때가 안 돼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로마를 축출하지 아는데, 이게 너무 질질 끌어. 3년이 지나도 뭐예요? 로마를 미워하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래도, 아, 자기가 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포되게 해서 로마 쪽에서 예수를 어떻게 사형이다. 그러면 예수가 호락호락 사형 당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 진짜로 로마가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짜잔 하고 이제 그 힘을 막 나타내서 로마를 그 유대 땅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유대는, 유대는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다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세속적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 제국을 쫓아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거긴 아무 취미가 없어. 관심이 없고. 로마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빈트가 안 맞은 거예요. 자, 근데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죄 때문에 조건적인 인간들이 돼 있어서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사람들을 부려먹기 좋아하고 욕심 있고 예. 또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인간이면 다 자기중심적이지. 그건 정상 아니야? 아니 인간치고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 어딨냐? 욕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건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래서 그게 죄고 죄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버려. 모든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그 죄로 우리는 고통을 살면서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질투하고 사촌이 밭삼은 배도 아프고 막 벤츠를 보면 뭐예요? 나는 어떻게 저런 차를 언제 타볼까? 맨날 고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병도 걸리고 속도 상하고 기도 막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으로서 죄는 어떻게 끝난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죄의 삯은 뭐예요? 사망,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도 뭐예요? 형벌이야. 그렇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예. 맨날 입시에 붙을까 안 붙을까 예. 입사시험에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예. 그렇죠? 그것이 죄로 우리가 받은 형벌이에요. 형벌이고 그 형벌의 고통 끝에 결국 사망으로서 죄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삯이 인간이 죽음으로서 죄인이 죽음으로서 죄의 대가는 그쵸 치르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삯을 죄의 값을 뭐예요? 대신 치러 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대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대속은 뭘로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어. 왜? 우리의 죄의 대가도 뭐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탁 죽으시고 우리를 다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없애 주시고 대신 그 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하늘 천국에 가 계신단 말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완전히 뭐예요? 예, 네, 죽으심으로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계셔야 돼? 죄의 값을 갚기 위하여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죄를 지은 대가로 어디 가야 돼?
지옥으로 가 계신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다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딱 보면 그렇죠. 우리도 죄인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에 제가 지은 제가 그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이 죄는 죽음으로서 끝나는데. 만약 그게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지옥 가서 불타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상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야 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야지. 그러면 누가 대신 지옥으로 가줘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논리적으로 지옥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성경은 그러나 뭐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얻었으나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지옥이야. 사망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셔야 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 계셔야 돼요? 지옥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갈 지옥에, 우리가 고통받을 지옥의 고통을, 왜? 그게 나의 죄의 대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해줘야 돼, 안 당해줘야 돼?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야.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르셨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막 아주 그냥 이잡듯이 제가 연구를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것도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겨웠죠.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일지라도 한번 제가 한 이 요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 봅시다. 아, 괜히 그 송소희가 지옥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희들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자, 이제 지금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의 운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버렸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너희들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 영영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흙으로부터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드디어 아담과 이브는 뭘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사단의 생, 그렇죠?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드린 결과가 뭐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뱀한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기 여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네, 하늘의 교회,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하늘 교회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아담은, 와, 우리가, 우리가 뭘 선택해버렸어? 생명과 나무보다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 조건적 사람. 그걸 선택한 결과가, 이제, 결국은, 이제 드디어, 하늘 예루살렘, 하늘 교회와, 뱀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 예루살렘, 하늘 교회에, 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신 하늘교회라는 여자의 뭐예요? 후손과도 뭐가 돼? 예수님과도 원수가 되는 거지. 네.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또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가 가르치는 거짓. 즉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박살낼 것이다. 그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아침에 드린 얘기 생각나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뱀, 너 사단을 어떻게 해? 사단이 내가 창조한 이 인간에게 너의 생각, 곧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넣어줘서 지은 죄의 대가로 뭐예요? 너는 더 이상 너는 끝날 것이다. 이거죠. 왜?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더 이상 조건적 하나님은 끝난다. 거짓 하나님 끝난다.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초대교회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제 여자의 후손 교회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그 초대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올 이 세상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말하고 하면서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뭐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뭐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희망이 있어. 15절 때문에 희망이 있어. 여자의 후손이 왔어. 즉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왔어.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제1호, 약속 1호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해야 돼? 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엇으로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아담이 갑자기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가 아닙니다. 이브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당신은 하와로 이름을 바꿔야 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여자야. 당신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서 누가 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이 이유와 이유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름 바꾼 게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야 당신 이름 바꾸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 그러면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은 생각하기로 자기 아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 이름 바꿔. 그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뭐요?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은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고 여자도 동의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담의 부인의 이름이 생명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분들이 하는 그 설명을 보면 이 창세기 3장 20절에
이 이름을 바꾼 사건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몰랐구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믿으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자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러 올 것이다. 라는 제사를 계속 이 시점부터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이 필요했어. 그 제물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떻게 어린 양을 죄인이 죽여야 돼.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제사가 하는 제사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것은 누구다? 너야. 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니까 예수를 실제로 죽이는 죽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요? 나라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제 그게 이제 성전에 가서 양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찌른다. 죄 지은 사람이. 그러면 이 양이 피를 쫙 흘리고 죽어요. 그때 그 옆에 제사장이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를 다시 네가 죽더라도 다시 살려서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너 때문에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럴 때 그 죄인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구나를 그거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게 제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제사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사는 뭐예요? 인간이 신에게 뭘 갖다 뭐예요? 바치고 뭐 하는 거예요? 잘 봐주세요.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그런 게 제사가 아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주는 즉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제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제사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사는 전부 인간이 신에게 뭐 하는 거요? 뇌물 갖다 바치는 거야.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입시를 뭐라 그래요 요즘? 네? 아니 그 저 다 시험 일치 같은 날에 다 시험 치는 거. 예? 네? 네? 아, 수능. 수능 때 되면 그렇게 연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제가 돈도 갖다 바칠 테니까. 그런 제사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이거 박수칠만 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죽어? 어린 양이 죽어요. 양 예수가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죽은 양의 가죽을 어떻게 옷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뭐를 입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그렇죠? 겉으로만 뭐예요? 의인이야. 그런 겉으로만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의의 양의 옷을 받아서 기꺼이 받아 입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의인이 진짜 의인이 된 것으로 여겨주시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로마서를 이거 보고 쓴 거예요. 참 여기 자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기뻤겠어 안 기뻤겠어? 야 얘들이 믿어 안 믿어? 믿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고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신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와, 이 아담과 이브를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믿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제가 선악과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열게 하는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자, 벌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를 결정해야 돼?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될, 알게 하는 지식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왜? 누구만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선을 알게 돼. 악은 뭐예요? 몰라도 돼. 왜? 뻔해.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은 뭐예요? 모두 악이라니까. 그래서 구태여 선은 뭐고 악은 뭐고를 공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선이 뭐냐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하다는, 누가 결정해야 돼? 피조물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이고, 공경 안 하면 뭐요? 악이고, 도적질 하면 악이고, 도적질 안 하면 선이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져야 안 했죠? 이게 이제 법조문이 생겨가지고, 1613개의 법조문을 만들고,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즉, 선이 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그 법조문들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이 가장이 유치한, 그래서 법을,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 뭐, 이거는 선이고 저건 악이고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뭐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범주를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조건적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을,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다 연구를 해서 정하면 그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선, 이것은 악, 너희들 일로 와봐. 너는 뭘 했는데, 그거는 형법 몇 조에 어긋나. 그거는 악이야. 그래서 결정하고 너는 사형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것을 탐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탐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아들이면 그런 자질구레한 법조문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런 유치한 초등학문의 법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따른다? 영의 성령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조문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게 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뭐예요? 자기들이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누구의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그래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전문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뭐요? 아버지밖에 없다. 응?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율법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사는 왜 예수님 보고 선하대요? 자기가 볼 때는 착한 사람 같아.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선이 뭔 줄을 아직도 모른다. 즉,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아직도 율법만 알았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 생명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입었어요. 입히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이분은 이제 드디어 진짜로 선이 뭐고 악이 뭔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 그렇게 죄지은 자기들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아담과 이브 보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해야 구원해 주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죽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회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여보, 당신 이름 바꾸자. 우리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딱 받아들이면서 이름 바꾸자.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사단과 죄 지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편이 되어버렸던 아담과 이브가 생각했던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아는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즉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쪽에서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되었다? 우리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아담과 이브가 추구했던 선악과의 지식은 뭐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악이다.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아담과 이브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영생 뭐요? 할까라는 이 할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어는 필요 없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과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현미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생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영생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왜 할까가 들어갔냐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한 고민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할까라고 번역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번역판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손을 내밀어 생명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뭐요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얘들을 생명과 뭐요 못 먹게 해야지 이제.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못 먹게 해? 그렇죠. 자,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네, 쫓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아? 구원 안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과 이브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름 바꾼 것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그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이름 바꾸고 아, 그 예수가 오시는구나. 그러면 당신 우리 이름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구원하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까지 해 입히시고 가죽옷까지 해 입히시고 그는 얘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어떻게 여기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갑자기 뭐예요? 야 이거 생명과 나무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담과 이브 아직도 구원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말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일용할 양식 매일 먹어야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이거를 쭉 분석해요. 여기에 이제 영원히 살까라는 이 까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펜입니다. 펜. 펜.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이 펜이 없어야 돼, 그렇죠?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얘들은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연구한 바로는, 까가 없어요. 그럼 이제, 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없는 거를 후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까를 집어넣었다는 증거가 여러분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까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내보내시오. 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 받았으면 안 내보내야지. 그 다음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쫓아내시고. 그러니, 이건, 이제 이런 단어들로 인하여 신학자들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쭉 설명해온 바로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그를 내보내요.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내보내라는 말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보내다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추방?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추방. 추방이라는 뜻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 성경 말 단어를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내보낸다. 이제 영어로 하면 내보낸다. 보낸다라는 영어가 뭐예요? 택배를 보낸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샌드입니다. 샌드. 샌드. 샌드는 보낸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미국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please send me. to US 미국으로 보면 send입니다. 그런데 이 send라는 이 보낸다는 말의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send 그러니까 쫓아내라, 축출하라, 추방하라 그거는 send out입니다. 또는 send away. 저 멀리 쫓아버려. send away. 쫓아내. send out. 포르투갈 말로도 좀 다를 것 같아.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서 사용하는 말은 send out, send away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히브리 말로 샬라흐인데, 왜냐하면, send force예요. force.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send force는, 아까 여기, 바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여기 때 손을 뭐예요? 여기 이제 손을 내밀어 그랬는데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손을 어떻게 자기 손을 내어 보내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샬락. 그리고 창세기 창세기 8장 가면 이 살라가 여러 번 나와요. 네,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그 방주 안에 있던 어떻게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이게 이제 send force 샬라. 뭐 때문에 보냈어요? 축출한 거예요? 너 이 새끼 까마귀 너 나가. 뭐라고 내보냈어요? 목적이? 물이 빠졌냐, 안 빠졌냐. 그래서 물이 빠진 곳이 없으면 까마귀는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까마귀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절. 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아. 이것도 샬락, send forth입니다.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아직도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노아가 어떻게 해야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보내서. 왜 손을 내보냈어? 창밖으로. 돌아오는 비둘기를 어떻게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내보낸다는 말은 어떤 목적, 어떤 임무를 띠게 해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뭐를 띠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임무를 띠고 있어. 무슨 임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send him 뭐요? force. send force. 자, 하나님이 왜 아담과 이브를 내보냈을까? 에덴 동산 밖으로.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천국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만 달랑 구원받고 끝날 수는 없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때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아담과 이브 둘만 달랑 구원해버리고 땡 하고 쳐버리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온 땅에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탁 보여주고 그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중대한 임무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고 나가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거기서 네가 너희들이 깨달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 왜?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생기면 여러분 거기서는 또 사단에게 속는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장 나왔잖아요. 누구? 가인과 아벨. 큰아들은 조건적 하나님 믿어버렸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래서 자꾸 자손이 퍼지면서 그래서 이 시점까지 온 거야. 근데 여러분은 정말 암 안 걸렸었으면 뭐요? 큰일 날 뻔 했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그래서 23절은 해결이 됐죠. 그렇죠? 해결됐어. 근데 이제 이 24절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쫓았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제가 뭐라고요? drove out입니다. 이거는
send out보다 더 강력해요. drop out, send out은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추방하다. 여기서는 추방이야. 아니, 이건 뭐야, 이게? 22절에서는 뭐예요? 임무를 띄고 밖에 나와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근데, 이건 뭐예요? 추방한대.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나? 꽃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데. 와, 이거 가지고 저는 정말 잠 못 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도 많이 하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추방으로 나오면 제가 이때까지 이 창세기 3장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어간 것이 다 뭐예요? 허사지. 추방했다는데 나가 있자 싶더라. 그러면 아담과 에브는 구원 뭐예요? 못 받은 걸로 되고 이렇게 되면 온 창세기 3장에 대한 저 자신이 이 막 헷갈리기 짝입니다. 이야, 내가 완전히 잘못했었겠나? 심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풀리지를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쫙! 그래! 맞아! 이렇게 됐어. 그 당시는 인천공항도 없었고, 이제 김포공항인데. 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이제 와서, 이제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혼자 부산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홀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니까 발걸음이 뭐예요? 안 떨어져. 지금 아담과 이브 바깥에 나가고 쉽게 안 쉽게? 중대한 임무를 띄었으니까 나가야 돼요,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정말 바깥에 지상에 큰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해야 돼, 그렇죠? 그 당시 저도, 그 당시 한국에서는, 뭐, 의학을 연구하고, 뭐, 어쩌고, 이럴 수준이 너무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라면, 미국 가야 돼. 가서, 그 수준 높은 의학을 배워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비행기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제가 우물쭈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아담과 이브도 이 정들었던 에덴 동산을 떠나려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시간 다 됐다.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추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라, 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떠날 수가 없어서. 가야, 가라, 카이, 마! 됐다! 나는. 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추방당했다고.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야. 추방이 아니고 뭐예요?
아담과 이브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동산에 있고 싶었죠. 그렇죠. 떠나기 싫어. 가. 가라, 지금.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다음 말이 또 이제 멋지게 풀립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검,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뭐요?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 너희들 하나님 이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진짜 추방했다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너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얘들이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뭐요? 안 돼. 알겠지? 너희는 생명과 나무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불타는 검을 들고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렇게 알았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해석해온 거는 그런 해석과는 그런 해석은 다 무선적 해석이요? 조건적 해석. 저는 무조건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이브는 가죽 옷을 해 입었으니까, 뭐야, 생명과 나무를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에덴의 동산은 빛이 가득한 곳이었어. 에덴 동산 바깥은 뭐예요? 누가 지배하는 곳이야? 사탄이 지배. 악령들이 지배하는 곳이.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어둠이야. 그래서 영적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타는 두루 도는 불타는 칼. 요거는 신약 성경에 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성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오순절 때, 불의 혀 같은 그 성령. 그것을 환하게 비춰줘. 그래서 칼을 놓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뭐요?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키게 했다는 말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뭐라고 생각해? 막았다고 생각해. 그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의 본 뜻은 지키게 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guard입니다. guard. 그래서 여기 보면 flaming sword, 불타는 칼. Which turned every way, 뭐라고? God. God 지킨다는 말이다. The way to the tree of life.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God 했다. God 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막았다는 말 아닙니다. Close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자꾸 하니까 아담과 이브들이 뭐요? 그 어둠 때문에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러 오지를 못할까봐 그 생명과 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천사들이 다완히 영적 그 불타 성령의 검으로 너희들 이 길. 그래서 가드란 말은 그 뭔지 호위. 호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위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와, 그래서 저는 속이 시원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려니까 또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네. 또 우리 진영이한테 또 미안하게 되네. 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성경은 벌 줬다는 형벌의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얘기입니다. 네, 끝까지 철저히. 그래서 그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천사들을 모여 호위병을 쫙 세워서 아담과 이브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잘 호위를 해 주셨다.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아, 나는 말씀을 더, 그러니까 이 이상구가 아 이게 왜 축출했단 말이야, 왜 이게 추방시켰단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을 줘서 어떻게 그거야. 너, 네 엄마가 뭐요? 김포부행장에서 뭐라 그랬지? 이제 가라 그랬지? 맞아. 그거는 아들이 미워서 가라 그런 거 아니야. 아들이 가서 성공해라. 내 엄마 하나 때문에 빌빌하지 말라 이거지. 가, 할 일 있잖아. 너에게 임무가 주어졌어. 가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가기 싫어도 돼요. 하나님, 가끔 생명과 나무 따먹으러 올게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의 천국을, 생명의 천국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떠났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 이런 거 깨달으면요. 와, 그러면 그렇지. 그 유전자 확 켜져, 안 켜져요? 와, 켜져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 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천사들이. 그러면 답답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왜 그렇지? 답답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영적 어둠 속에서라도, 뉴 스타트에 오신 것도 성령께서 그 불을 밝혀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조건적 오해의 어둠을 지금 뚫을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여러분이 그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아직 이제 앞으로 밝혀 주셔서 마음껏 생명과 나무를 드시고 정말 천사처럼 부활해서 함께 만날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담과 이브를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와 있는 이 어둠의 땅에 하늘의 천국을 건설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려서 정말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병이 안 걸렸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바로 그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로 참된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성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